고도리 썰툰. 고도리의 고구마툰. 29살 여자, 연애 2년, 결혼한 지 1년 됐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신랑이 백수가 됐어요. 처음엔 옆에서 괜찮다고 다독여주고 내 남자 기죽을까봐 응원도 해주고 알아서 잘하겠지, 본인이 더 힘들겠지, 잔소리도 안 했는데. 대출금이며 그 인간과 저의 카드값, 보험, 핸드폰비, 각종 공과금, 관리비, 생활비, 식비,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적금을 넣기는커녕 돈 갚는 것도 내 월급만으로는 힘들게 됐어요. 그렇다고 이 인간이 집안일을 하긴 하나, 하루 종일 집에 곰처럼 잠만 처자다가 나 퇴근할 때쯤에 일어나요. 백수 되고 초기에는 눈치 보면서 출퇴근할 때 역까지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고 하더니 한 달 지나니 그 짓도 안 하고 문 열면 시체처럼 자고 있어요. 밤새 게임 처하거나 인터넷 보거나. 하... 컴퓨터 하는 거 꼴보기 싫어서 못하게 하면 핸드폰으로 그냥 날밤을 새버려요. 저 출근할 시간쯤부터 찾아서 퇴근할 때 일어나요. 지가 안 자면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해주던가, 설거지라도 하거나, 어제 먹은 거, 아침에 라면 처먹은 거, 설거지 그대로 있어요. 하... 퇴근하고 설거지하고 방 청소하고 빨래 돌리고 그러고 자요. 저보고 집에 있으니 심심하다고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했어요. 강아지를 키워? 대체 언제까지 놀라고 해? 일 안 해? 강아지에 들어가는 돈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는데 저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져서 폭언이 나오더라고요. 분수에 맞게 살아라. 너까짓 게 무슨 강아지냐. 돈도 없는 게. 이런 심한 말도 하고 엄청난 폭언을 하게 됐죠. 정말 이런 말 사람한테 해본 거 처음이에요. 근데 너무 답답해서 이런 말이라도 안 하면 정신이 나갈 것 같고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신랑은 미안하다고만 하고, 그럼 또 불쌍해지고 마음 약해져서 다음날 후회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집에서 놀고 먹는 게 한 달에 50만원 넘겠어요. 내용은 다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 음식. 평일에 일하니 주말에 장봐놓고 먹기 좋게 1인분씩 손질해놓고 얼려놓기도 하고 냉장고에 넣어두기도 하는데 그게 귀찮다고 안에 처먹어요. 저녁에 가서 차려줘야 밥 먹어요. 가끔 회식하거나 야근해서 늦게 가면 저녁마저도 시켜먹고 있어요. 아니면 라면. 저도 치킨 먹고 싶고 햄버거, 피자, 배달음식 먹고 싶어요. 돈 아까워서 친구들 만나서 먹을 거 안 먹고 안 쓰고 먹고 싶어도 참는데 지는 맨날 집에서 배달음식 처먹고 있어요. 열받아서 카드 쓸 때 허락받고 쓰라고 한 번만 더 배달음식 처먹으면 죽인다고 했는데 그 뒤로 먹는 걸 줄이긴 했는데 먹고 싶으면 하루 종일 카톡으로 노래를 불러요. 피자 먹고 싶다. 앞에 가게 가서 사와. 아 그거 말고 도미노 피자. 너무 비싸잖아. 그냥 어? 앞에 가서 사와. 아 도미노 먹고 싶다고. 아니 무슨 한 판에 2만원 가까이 하는 걸 먹겠다는 거야. 넌 집에서 놀고 먹는데 그런 게 먹고 싶냐? 아 됐어 안 먹어. 제발 좀 철 좀 들어라. 진짜 왜 그러냐. 맨날 이런 식으로 싸우게 됩니다. 오늘은 또 집에 정수기 때문에 사람 온다고 해서 집에 사람 있으니까 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자느라 벨 누르는 소리도 못 듣고 전화를 10번 넘게 해도 안 일어나고 열받아서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한 20분 정도 하니까 받더니 아 왜 자는데 전화하냐고 개지랄 떨고 대체 왜 그렇게 한심하게 사냐고 남들 다 깨서 일하는 시간에 왜 그러고 자고 있냐고 뭐라도 할 생각이라도 해보라고 또 난리 치면서 막말했네요. 잠자는 것도 곰새끼 마냥 자고 예전엔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이던 게 다 꼴보기가 싫어요.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제가 4학년 때 학교 다닐 당시 잘난 척 겁나 많이 하고 남을 은근슬쩍 까내리면서 흉보는 그런 강아지 같은 아이가 있었는데요. 걔가 또 승부욕은 어마무시하게 커서 뭐든 배우려고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일단 걔를 망할 놈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때 저는 바이올린을 배웠을 때가 있었는데 학예회 때 전 바이올린을 연주하고자 하여 학교에 바이올린을 들고 오자 예상대로 애들이 몰려들었죠. 그중 망할 놈이 옆에 와서는 지금 당장 바이올린을 잘할 수 있게 가르쳐달라는 겁니다. 이런? 바이올린이 무슨 3분 칼의 뚝딱입니까? 바이올린 활 잡는 것부터 바이올린 잡는 자세랑 바이올린 턱받침 끼우는 것만 연습하려고 해도 시간이 걸리는데 몇 분 만에 뚝딱 될 리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전 전문가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실력의 소유자였기에 안 된다고 했지만 그 망할 놈은 끝까지 징징댔죠. 안 가르쳐주니까 아주 그냥 삐져서 제 험담과 뒷담을 까고 다니더라고요. 아 참나 유치하고 썩어빠질 강아지 같은 망할 놈.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을 낮추니까 한 아이가 선생님께 알렸고 망할 놈은 혼나고 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
저에게 다가와서는 자기가 뭔 잘못을 했는지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뚝배기를 두동강으로 가르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소심했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리고 쌤한테 혼난 뒤 바로 다음 교시인 체육에서 피구할 때는 삐져서 자기는 안 한다고 난리더군요. 저도 망할 놈과 같은 팀이었고 같은 팀이었던 아이들은 어서 하라며 말렸죠. 걔는 저를 내려깎고 흉보고 제 앞에서 계속 잘난 척 나대는 애여서 저는 그냥 쟤는 빠지라고 해 라고 말하자 망할 놈은 또 화내더라고요. 어쩌란 건지. 그리고 종업식 날에 끝까지 그 아이는 저를 내려깎더라고요. 근데 어떤 다른 애가 갑자기 리코더를 불어서 망할 놈은 그러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제가 리코더를 잘 부니까 리코더로 방금 곡 알려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망할 놈한테 박힌 원망이 깊어서 모른다고 했더니 끝까지 알려달라고 또 매달리다가 계속 거절하니까 또 흉을 보더라고요. 쟤는 리코더 못 불어서 그런가 봐. 리코더 잘 부는 애한테 배워야지. 아휴, 유치하다 못해 동심이 찾아오겠네. 하지만 저는 소심했기에 끝까지 말을 하지 못했죠. 어우, 고구마랑 삶은 고구마랑 고구마 음식은 다 처먹은 기분이었어요. 언젠가 사이다 날리고 싶네요. 일단 저에게는 두 명의 동생이 있습니다. 12살 여동생과 9살 남동생, 이렇게 둘이요. 오늘 제가 풀어놓을 동생은 둘 중 한 명이 아닌 둘 다입니다. 일단 첫째는 싸가지가 없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최근 식사시간 저는 가족들의 수저와 젓가락을 가지러 수저통으로 가서 수저와 젓가락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젓가락으로만 밥을 먹겠다고 젓가락만 달랑 가져간 여동생의 숟가락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필요할 수도 있으니 여기 수저 혹시 필요할 수도 있잖아 라고 말하며 여동생에게 수저를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동생은 저에게 아 젓가락으로 밥 먹는다고 했잖아 라면서 성질을 내더군요. 하지만 이런 일은 익숙했으니 저는 다시 수저를 걷어들이고선 다른 가족들의 수저와 젓가락을 놓았죠. 그런데 여동생의 젓가락 한쪽이 눈에 띄는 겁니다. 저는 여동생이 젓가락을 잘못 가져간 줄 알고 네 젓가락 여기 있는데? 라고 말하며 젓가락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동생은 아 여기 젓가락 있잖아! 라면서 성질을 내며 젓가락을 저에게 내팽개치더라고요. 저도 성질을 내면서 젓가락을 여동생한테 집어던지고 싶었지만 그렇게 했다가 혼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또한 싸가지가 더럽게 없어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어찌라고! 라고 합니다. 저는 두 명의 누나 탓에 조신하고 얌전한 아이였는데 언제 이렇게 변했나 기억을 되짚어보니 한숨만 나오더군요. 여동생의 영향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둘은 서로에게 어찌라고! 어찌라고! 라면서 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말이 입에 붙어버린 남동생은 6살 차이가 나는 저에게까지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반말은 기본에다가 거짓말까지 하네요. 최근에는 엄마가 갑자기 집에 와서 깜짝 놀란 남동생이 안방 침대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탓에 안방 침대 시트가 구겨진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저는 남동생을 골려줄 생각으로 엄마에게 다가가서 엄마, 제가 안방 시트 다 구겨놨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동생의 입에서 나온 바로 그 말 어찌라고! 어찌라고! 저는 남동생에게 장난식으로 너 그거 하지 말라 했지. 남동생은 엄마에게 엄마, 누나가 나 밀쳐서 시트 구겨진 건데 누나가 거짓말해. 정말 너무 화가 난 저는 남동생의 등을 무릎으로 가격했습니다. 그러자 남동생은 징징 울면서 엄마에게 엄마 누나가 나 때렸어 징징징징 제발 좀 두 동생놈들 입에서 어찌라고 어쩌라고 이 말만 나오지 않아도 감지덕지일 텐데 망할 놈의 동생들은 한 번 꽂힌 건 최대 몇 년간 꽂혀있으니 그저 슬플 따름입니다. 작년에 제가 반에서 진짜 찐 오타쿠라고 불릴 정도로 자막 처리되어 있는 그런 일본 애니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은 아니지만 몇몇 단어들을 아는 것이 있고요. 뭐 아무튼 작년 2학기에 선생님이 저를 아주 심각한 눈빛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때 가면서 내가 뭘 잘못했지? 뭐지? 왜 나를 끌고 가는 건데? 아 정말... 아휴... 이러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부르신 곳에는 저희 반 무리들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자애들 무리, 남자애들 무리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말리고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호돌아, 너 일본어 할 줄 알지? 라고요. 당시 저는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었지만 못하는 편도 아니라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애들 무리 쪽에서 가장 짱인 애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오이가 한국말로 어이 맞지? 라고요. 그러자 여자애들 쪽에서는 아니지! 이러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일본어로 표기하면 친한 사람이나 아랫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전 사실대로 말했죠. 한국어로 어이 맞아? 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여자애들 무리에서 한 명이 울더니 난 제가 오이든 어이든 그러는 게 싫었는데 오타쿠 새끼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나머지 애들에게 시선이 느껴졌죠. 당황했죠. 사실을 말했는데 갑자기 울다니요. 아무튼 선생님은 시선이 느껴져 당황하고 있던 저에게 그만 자리로 돌아가라고 해서 갔죠. 다음날 학교에 도착했을 때 여자애들이 저에게 따끔거리는 시선을 보내며 졸업할 때까지 거의 그렇게 지내야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중학교가 떨어져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아니 근데 사실은 인정해야죠. 저는 선생님께 불려가서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아니면 지들이 일본어 공부를 하던가. 아 저는 그 일로 초등학생 때 마지막 생활 통지표 한 줄에 친구를 울렸다는 둥 좀 좋지 않게 써져 있더라고요. 아니 제가 왜 울린 건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선생이나 학생이나 저는 진짜 억울합니다. 저희 엄마가 5남매신데 저 포함 집집마다 모두 외동입니다. 직계 형제가 없다 보니 사촌 간에 서로 친하게 지냈고 오빠 셋 그리고 언니 하나 제가 그중 막내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그중 언니입니다. 저와는 4살 터울인 사촌 언니는 5년 전에 결혼해서 돌 막 지난 아들과 4살 아들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언니는 전업주부인데 언니의 엄마가 거의 아이들을 케어하고 언니는 육아와 출산 스트레스를 이유로 자기 개인 생활을 즐깁니다. 형부가 돈을 넉넉히 버는 것도 아닌데 매번 밖에 나가 사용하는 돈이 많아 저희 외갓집에서 부족한 돈을 대기까지 하는 형편입니다. 저를 제외한 오빠 셋과 언니는 모두 예체능을 전공했고 특별히 예체능에 재능도 관심도 없었던 저만 일반고 졸업 후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모두 음악 쪽이라 자식 키우는데 돈이 꽤 많이 들었고 일반고에서 평범하게 대학 진학한 저희집만 큰 비용 없이 지나갔습니다. 이모 삼촌들이 그래도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자식들 가르쳤는데 언니가 대학에 다니는 동안 언니네 집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학비 되는 것은커녕 살던 집도 내놓고 월세로 옮겨가는 형편이라 언니 용돈은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요. 당시 저는 막 고3 입시가 끝났고 제가 장학생으로 대학에 진학하게 됨을 언니가 알게 되면서 저희 엄마에게 제 등록금조로 모아둔 돈을 자기에게 달라며 온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가 성정이 강하신 편임에도 이모네 가세가 심하게 기울었기 때문에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셨고 저 또한 당장 등록금 걱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모은 돈인데 내가 함부로 왈가왈부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 가만히 있었습니다. 엄마는 언니의 학비와 레슨비조로 돈을 내주기로 하셨고 언니가 이후 1년간 두 번의 학비, 월마다 레슨비를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액 자기 용돈으로 썼고 학비는 한 학기 학자금 대출, 한 학기 몰래 휴학, 레슨은 받지도 않았습니다. 학자금 대출 관련 우편물이 집에 와서 부모님들이 알게 되셨고 집이 난리가 난 다음 자기는 가난하게는 못 산다며 집 꼬락선이 가난하게 만든 부모 탓이라고 소리 지르곤 집을 나가버려 어른들이 수원에서 부산까지 찾으러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구질구질한 차림으로는 학교 못 다닌다며 휴학을 반복하더니 갑자기 형부 만나 아이 가져 시집 갔고 지금은 작년에 낳은 아이까지 둘입니다. 언니 철부지였어도 그래 사치스럽게 살다가 갑자기 다 사라지고 어린 마음에 속상해서 그랬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겉으로 철없다고 티 안 내려고 노력하고 살았습니다. 결혼할 때 저 아직 대학생이었지만 대학생 직원 축의금 넉넉하게 했고 아이 태어난 이후에도 내 친구네 아기는 이모가 뭐 해줬다더라 이거 내 친구네 아기 이모한테 받은 선물이라는데 어떠냐 페북이나 카스에 용이가 이모한테 받았다고 자랑한 영 너무 부럽다 쉬지 않고 올리는 통에 선물도 종종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석사 졸업 후 취직하자마자 규모가 급속도로 커졌습니다. 아이들 방에 들어갈 가구, 비싼 장난감 자동차, 명품 브랜드의 키즈 상품들. 첫 아이 돌 때는 대학생이었음에도 한 돈짜리 돌반지를 해줬는데 고맙단 소리 대신 인스타 자랑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우리 용이 돌에 이모가 해준 돌반지. 최근 둘째 돌 때는 둘째니까 두 돈짜리 해줬으면 좋겠다고. 엄마 포함 모든 외갓집 식구들이 언니가 하고 있는 행동을 다 아는 상태고 외할머니는 오죽하면 집에 좀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제일 큰 이모가 총대 메고 몇 번 큰 소리 내셨지만 그때마다 죽어버린다고 소리치고 나 죽으면 이모가 우리 애들 데려다 키우라고 소리하니 큰 이모도 이제 60이 넘으셨는데 또라이짓 이길 기운이 없다며 포기하십니다. 저도 점점 선물 줄이고 최근은 연락도 일절 끊고 제 생활이 드러나는 SNS에서는 관계를 모두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엄마 아빠 쫓아다니면서 난리치고 구정에 친척들 모이는 자리에 빠졌더니 키엽고 저 사는 동네까지 찾아왔습니다. 애 둘 데리고 와서 동네 공원에 앉아서 찬바람 부는데 너 안 나오면 애들만 고생한다 소리하는 동에 쫓아나갔습니다. 얼굴 보자마자 너만 잘 살면 되냐, 너는 아직 결혼 계획도 없고 벌이도 많은데 왜 자기와 나눠 쓰려고 하지를 않냐, 이기적이다 퍼붓는데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고 애들 얼굴이 새빨갛고 울 기운도 없어 보이는 꼬락서니 보니까 제 정신이 다 아찔하더라고요. 언니 왔다는 연락 받자마자 형부랑 언니네 엄마한테 연락했고 가족들 죄다 쫓아와 언니 끌고 갔습니다. 형부 몸둘바 몰라하고 이모도 차라리 너랑 나랑 죽자며 통곡하며 갔습니다. 그러고는 어제 다시 연락 와서 너 모아둔 돈 얼마 있냐, 5천만 주면 자기 이제 그만하겠다, 너는 그 돈 없어도 잘 살 수 있지 않냐 합니다. 형부 혼자서 다달이 450 정도 벌어옵니다. 아침 저녁 주말 다 특근 뛰어가면서요. 언니 시집 갈 때 엄마 형제들이랑 할머니랑 해서 외갓집에서 전세 자금 마련해줬습니다. 형부 월급으로 생활비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 용돈이 부족할 뿐. 한 성깔 하시는 저희 엄마도 어디서 저런 게 나왔냐고 머리 싸매고 누우시고 식구들이 다 지쳐 나가 떨어졌습니다. 저도 진짜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요. 미친 사람을 진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러다가 애들 망칠까봐 돌아버리겠고 답답해서 이 새벽까지 잠도 안 옵니다.